이거 하나 구우면 올라가다가 젠장 재료가 얼마나 들어가노? 사먹는 게 싸겠지. 할머니 밥 빼고 재료 다 저희 집에 좀. 나와서 먹어. 오케이. 다 먹어도 돼. 응. 포도채로 먹어도 된다. 저거 다 어쩌노? 식초 담아요? 할머니 저 분홍조끼 먹고 할머니 저 분홍조끼 먹고 한 개쭉 1회 먹는다 이거 1회 먹어도 안 되거든 이거 꺼내봐 뭐? 저기 저거 할머니 뭐? 저 분홍조끼 먹고 여기는 아? 아니 아니 그거 담그면 안 돼 그래 나 몰랐지 저 분홍조끼 먹고 몰라. 엄마가 아까 맨날 했는데 뭐 그게 뭘 몰라. 엄마 나 이거 뭔지 알아?
이렇게 될 때까지 태워가지고. 가만히 있는데 말라고. 자, 이제 비어치킨 올리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올리고 이제 위에 뚜껑 덮어야 돼, 뚜껑. 이렇게 뚜껑을 덮어놓고 한 시간 반 기다립니다. 뚜껑을 덮고 한 시간 반 기다리겠습니다. 와, 딱! 소리 들려, 소리. 자, 주간 점검. 아, 다 된 것 같아, 이제. 왜? 근데 누나 깔아 있었더만. 혼자서 집에 가라고? 응, 그래. 맛있네. 마이무라 맛은 있는데 구워져. 구워졌어. 크레모야 맛있는 줄 안다. 낡은데? 한 시간 하면 되겠다. 한 시간. 레몬 말라붙었지? 응.
송주야. 인도 내 뿌리. 맛있나? 저 운전 아빠 운전해야 돼요. 야, 아빠는 지금 이미 술을 여섯 모금을 마셨어. 여무 물이지. 이 누구 물이야? 내가 덜어놨다 물아. 내 아까 묵은 빼고. 이거 다 먹어봐. 놓고. 이거. 커피 맛이라서. 깨끗이 물어봐. 난 내 물은 요 아까 요 부모한테 그. 아니 이거 드시라고. 이거는. 커피를 탄 거에 커피 맛 그거 다이어트 커피예요. 그건 네 물은 내 여한. 여기 있어요. 봐. 우리 다 있어요. 저가 봐도 여기 있어. 네 콜라가 아니고 커피. 나 저 콜라 누라. 이거는 콜라고. 자기 손에. 저가 아빠 먹던 건 여기 있네. 어, 이제 맛있지. 나고 쓰고 퍽퍽해. 우리 집에 왜 쇼무르니? 배고프거든. 야, 니 맛있으면 맛있다 해라. 니 자꾸 딴소리 하지 말고. 맛은 없지만 배가 고파서 먹는다 안 하나. 먹을 게 없어 이거자. 저건 심심하고 그거는 어떡해. 가슴살 퍽퍽 안기고. 콜라 좀 마셔. 그거 못 나. 고만 먹고 어디 가라? 어? 배고픈데. 다음 거 가지는 얘기 좀 해줘. 다음 것도 뭐 어떨지는 장담 못 하겠다. 어, 씻어야 되나? 준이 보고 바가지 달래. 바가지 퍼가지고 물 좀 부어달라케. 야, 바가지. 준이야. 준이야, 바가지에 물 퍼가 손 좀 물 부어줘. 물 빠진다. 물 빠지면 괜찮아, 누나 손. 금방 안 빠진다. 구워줘. 먹어봤다. 언제? 아래. 이거 먹어봐라. 우리 아빠 과일 잘 안 먹어. 집에서 또 뭐? 먹으려고 하면 좋겠어. 부모가 아래 혈바늘 나가지고 시끄럽다. 이리 까봐. 안 먹어. 안 먹는다고. 준우가 그러다 엎어진다. 엎어진다. 빨리 들어가 임마. 밀어본다. 그러지 말아. 저런 급하게 들어가다. 또 받친다. 74살 연쇄살인마의 가석방 없는 정신이야. 괴물은 가둬놔야 된다고. 조두수에 이제 나온다. 나와 한번 맞을 거야. 어, 저 빼면 안 됐구나. 겁나서 못 다닐걸.
이 부실이 다 좋아먹어라. 아니, 나 이거는 이거, 이거 날개도 어, 한 개 이거 좋네. 공모 저 임금 깎아 2차 재난지원금 주자. 저희 의원은 1차 재난 비슷한 규모의 2차 재난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한 방안 공무원 임금을 삭제. 그래 국회의원들 다 임금 다 내놓으면 되겠네. 하지마. 국가적 위기상에도 국회와 정부의 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 월급은 1도 줄지 않았단다. 그래 그리고 지를 포함해서 공무원들의 9월 12월 4개월간 임금 20%만 삭감하면 2조 6천억 원의 재원이 생깁니다. 딱 됐네. 그리고 20%의 정부와 공공부분 전제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세부 계획을 만들어 있어 고위직과 박봉인 하위직 공무원들 분담 정도의 차이를 주는 것은 당연하죠. 두 마리째. 여기 맥주랑 사고 이거 씻어야겠다. 너무 많이 처리돼요. 다 술 마시지마. 이거는 소금의 양. 아빠 자세를 예쁘게. 자, 두 번째 치크니 다 됐습니다. 어, 이번엔 소금기를 좀 빼고. 비어치킨. 두 번째 작품. 어우, 맛있겠는데? 두 번째 비어치킨. 샤말파파의 두 번째 작품. 맛보겠습니다. 새벽이라도 뭐 그래 주사 맞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집에 오는데 3시 넘었더라고 새벽에. 그러니까 그리고 나 회사 못 갔지. 어 그리고 그 이튿날 날씨가 또 병원 안 갔나 태아가. 아 나 못 가겠어. 나 못 가겠어. 아빠 나중에 막 허리를 못 펴고 막 배가 쑤시고 막 엄마 이리 데려왔어. 그러면 못 걷고 이래가지고 나,